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 항상 먼저 속절수고 하시면서 네. 관원들을 잘 챙겨주시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서 항상 앞서가십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영춘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 박다. 박다. 네. 납다. 두 개 다 뭐야? 가오조사. 그렇지. 네. 무조건 다 가오조사. 네. 여자 무술이다 보니까 남자 무술하기 다르게 맞으면 안 돼. 무조건 디펜스가 우선이야. 가장 제가 느꼈던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감. 실용 영춘권뿐만 아니라 영춘권이라는 무술 자체가 상당히 상대와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와 거리를 두기보다는 상대에게 다가가야 되는, 상대와 뭔가 마찰이 생기거나 상대와 협상을 할 일이 있어도 항상 상대한테 먼저 다가가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여기서 추목 본인이 직권 딱 내밀었을 때 네. 박다 그렇죠? 박다 자 여기서 3번 센터라인은 네. 항상 네. 그대의 손이 들어가는 손이고 3번 센터라인 밑에 네네. 너무 밑으로 가면 나가고 너무 위로 가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서 네네. 살짝 툭 내려놓고 3번으로 3번. 그렇죠 박다 올 오 네 네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직권 박다 쏙 오케이 좋았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대로 축이 날아갈 수 있어 우린 좀 소심하게 조금만 연습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살살 좀 해봐 밀리는데요? 당연히 밀리지! 하나 자 하나 할 때 항상 네. 아 펀치 들어올 때 네. 자 이쪽에서 찍어야 되겠어 네. 자 할 때 아 네. 노 드림 네. 아 드림 그렇지 스 왜냐면 네. 펀치 왔을 때 스 아 부딪히면 튕겨 그러네요 그렇지 흘려야지 그래야지 네가 크게 긴장 안 하고 긴장 안 하는 사람을 때리는 맛은 와우. 당기는 우려가 있는데 이 당기면 주먹도 튀어들어 튀어들어 네. 그런데 자 네. 사람은 A자로 추리지 네. 펀치 왔을 때 축에 다 거는 거야 그럼 아, 그냥 다 당기는 게 아니야! 미는 거지! 낫다. 야, 근데 얘는 흑바고 나는 씨가 큰 건데, 이거 터지면 나 털리잖아. 근데 펀치 왔을 때, 그지? 얘 이제 축이 좀 밀려오니까. 무조건 축. 상대 수련할 때 하고, 그래서 목인장이 있는 거야. 목인장이 좀 더 어려운 거 알아? 가볼까? 나, 네. 작고 좁을수록 그 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기술인 거야. 적국지 있지? 네네. 배꼽 있지? 네네. 야, 됐지? 오, 그러네. 딱, 그렇지. 아, 딱 그거야. 위치구나. 네네네. 네네. 이게 주먹이 들어온다는 건 배꼽 쪽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자, 여기서 네. 들어갈 때. 자, 목인장 칠 때도 3등분을 했을 때 네네. 3번 요 안쪽 있지? 네네. 요렇게. 네.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박이 들어갈 때는? 그렇지. 네. 그렇지. 안 맞지? 네. 들어와. 네. 편하게 네. 들어와. 그렇지. 박다. 오, 머리 깎지? 네. 여기서도 직권해볼까? 이렇게. 딱. 나오면 안 돼? 네. 그냥 요거 치사오를 이제 한번 박다 났다를 했으니까, 이걸 치사오에서 어떻게 해? 아, 그치. 네. 치사오. 치사오는 영춘의 네. 꽃. 네. 꽃 한번 따야지. 아, 그렇네. 걸었을 때 살짝 가슴 한번 닿아볼까요? 막으세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아, 이분들은 운동이 데이터 운동들이라서 알아서 다 하네. 자, 탁 했죠. 그렇죠. 요거를 네. 어떻게 보면 뱀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뱀놀이에서 룰이 하나 있습니다. 네. 뱀의 머리는 항상 뱀의 몸통보다 위에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뱀이 갈 때 머리가 빨리 가는 건 맞지만, 항상 팔꿈치, 몸통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런 건 없습니다. 팔꿈치가 3번, 이 손, 뱀 머리 위로 올라가지는 마세요. 그냥 자, 밑에서 가볍게 쑥. 머리가 살아있어야죠. 예.
그리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돌리고 다시 타고 가고 돌리고 그렇죠. 자, 이게 근본이 됐을 때 네. 치사오가 가장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연습했듯이 자 걸어보세요. 하나는 탄사오, 하나는 폭사오. 네. 네. 자, 치사오는 상대를 때리거나 상대를 타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과 상대의 방향, 힘의 디렉션, 방향, 그 다음에 축의 중심,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심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제가 공격을 좀 해보고 과장님께서 볼을 아, 예. 네, 저희 지금 그러면 이제 그렇죠. 무작위로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게 간파당하고 있다. 아니 아니 시작도 아닌데 그게 네. 아 진짜 네. 자 어이야 이게 사랑 아, 그러냐.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얘기 잘지 말고, 네. 그냥 네가 네. 편하게. 내가 네. 알아서 할게.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네. 여러분, 가오저스. 웃겨요? 형이 해보세요. 영상이라서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손을 맞대 보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 봐야만 딱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내가 알아서 받을게. 와우. 좀 빠르긴 한데 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너무 식상하잖아. 네. 이런 것 때문에 식상하다고요? 어. 하나도 안 식상한데? 아니 봐 이런 거 딱 있잖아. 쭉 딱 네. 했을 때 살짝 그렇지. 야 원래 중심만 건드리는 거야. 팔을. 야 이게 보통 저희가 많이 보던 그거거든요. 봐. 자. 딱 써도 이쪽 발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되게 그 지금 신기한 게 보통 영춘권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휘저고 막 방귀 따닥따닥따닥 지금 관절만 보고 하면 이게 완전 성형이 진짜 틀리더라고. 자 이렇게 감싸면서 그지? 아니 이게 안 나와 지금. 네. 왜냐면 네. 자 임 선생님이 이제 딱 움직이려 그러면 내가 딱 뛰어버리거든. 네. 중심을 좋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있어요. 올라오기 3 그렇지. 아니 이게 내 의도가 익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영춘의 치사오는 이런 거야. 의도를 읽고. 네. 그래서 살며시 손 한번 딱 대고 네. 뭔가 액션이 들어가려 할 때 그냥 중심만 살짝 무너뜨리고. 네. 완전히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으면 이게 공간이 없거든요. 이 공간이 없는 데서 이 작은 접점만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잠깐 빠졌을 때 만약에 바깥쪽에 힘을 쓰는 자 네네 네. 바깥쪽에 힘을 쓰면 당기면 돼. 그리고 안쪽에 힘을 쓰는 자 네. 당기면 안 나가.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딱 먼저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나서 연습하는 게 가장 빠르지. 이거 진짜 되게 재발견입니다. 재발견 아니고 너도 알고 있었고 너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 김영욱 선생님과 제가 치사오 대결을 한 거. 그래. 네. 선생님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꼬셔. 네. 안 느껴지면 네. 느껴지게 상태를 꼬셔야지. 네. 그렇지! 그러면 반응 오지? 네. 그거 많이 들어가. 그렇지! 아, 예. 그렇지! 못 느끼면 자극을 줘. 그냥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받아서 디렉션이잖아. 그거 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아. 운동을 하신 분이라 감각도 좋고 특히 이 반사신경이나 운동 센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이야 깜짝 놀랐는데 딱 했을 때 상대가 자기 이쪽 왔네 이쪽을 딱 했을 때 바로 들어가야 돼. 상대가 요만큼이라도 기울어지는 순간 바로 날아가는 거야. 과장님 지금 이게 손을 이렇게 쓰시는 게 거의 지금 칼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펀치, 네. 박다, 납다 네, 네. 이런 것들은 다 칼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이게 팔천도다. 팔천도다. 자, 이게 영춘의 팔천도예요. 네. 말은 없으니까 안전해요. 네. 팔천도 하나 같지만 분리되면 두 개. 또는 버터플라이 나이프라고 해서 나비처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팔창도는 네. 그대로 아까 박다 했었죠? 네. 주먹 하나 내니까 박다 난다. 사실 아직까지 팔창도가 되게 신기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술 박다를 배우고 납다를 배웠다는 건 팔창도를 벌써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손의 움직임에서 거기에 이제 칼만 쥐어지면 그렇지. 그 저 일단 치사오를 할 때 뭔가 저는 상당히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손모양을 화려하게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미 벌써 상대방의 중심의 축을 딱 생각을 읽고 나서 그 상대방의 의도가 드러나기 전에 혹은 드러나면 그걸 읽어내고 무력화시키거나 아 이게 정말 선의 무술이라는 말이 한 번에 그냥 확 와서 다른 것 같아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네. 기척이 보이면 먼저 가서 마중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치 왔을 때 마중 나간다고 하잖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 두 손이 나가고 그치? 네. 마중 나가고 다 그런 거야.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항상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무기는 현재 시대는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기는 현재 투로나 손기술을 할 때 쓰이는 보조 도구로만 쓰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칼을 무겁게 들어서 휘두르거나 그런 것들은 수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팔참도나 육전방구는 운동할 때 피트니스나 그런 운동할 때 아령과 같은 그런 걸로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기술 다 손에서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더 복합적으로 강해지니까. 네. 네. 현재 공부 진짜 최고였어요. 오케이. 네네, 최고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수고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최고, 최고.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이거 나쁘지가 않아요. 나 힘들어. 다시.